안녕하세요. 새로운 책의 이준혁입니다. 우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사과 말씀드릴 게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제슨 나노에다가 욜로 V8 텐서 RT를 설치를 해서 시연하는 영상을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 종속된 패키지 중에 오닉스 심을 제가 계속 설치를 못 해가지고 결국에 영상을 찍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 정말 죄송하고,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성공을 하면은 그 해당 영상 별도로 업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제 디바이스마트에 아주 많은 종류의 부품들이 있는데, 초보자 입장에서 이제 이 부품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찾고 어떻게 선택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을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 여기 이제 디바이스마트 부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그쵸? 그다음에 전압 승합 모듈만 또 종류 많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디바이스마트에 부품 종류 엄청 많아요. 그래서 초보자 입장에서 일단 우선 말씀드리면,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PCB 뜰 일은 없다고 판단할게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제 브레드보드 빵판이나 아니면 만능기판 가지고 한다고 하고, 그래서 따라서 이제 SMD 타입보다는 이제 딥, 스로울 타입으로 조립한다고 가정하면서, 또 동시에 이제 가급적이면 센서나 이런 어떤 부품 같은 것도 이제 모듈 형태를 주로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반도체 전자부품 쪽 카테고리, 여기 카테고리들이 쫙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반도체부터 케이블까지 보시면 될 거고, 수공구랑 여기까지는 이제 DIY나 아니면 측정기계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스쿨존은 약간 학교 관련된 거죠. 이것도 근데 스쿨존도 약간 초보자분들 위해서 정리한 거긴 하네요. 여기가 오히려 스쿨존을 활용을 해도 될것 같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하나씩 설명드리면은, 여기는 이제 IC, MCU, IC 위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MCU나 IC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납땜을 해서 하실 일은 거의 없을 거니까 이 부분은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센서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 여러 가지 센서가 있는데, 센서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온도 센서 모듈이 있고 그냥 온도 센서가 있어요.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딥 타입이나 이제 SMD 타입으로,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브레드보드 같은 데 연결하실 거면 이런 D 타입 연결하셔야겠죠. 근데 여기도 지금 종류가 너무 많아서 구별하기 힘들 텐데, 이런 거딥 타입 같은 거를 쓰실 때도 그냥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초보자용 책이나 아니면 튜토리얼 쪽에 나와 있는 파트 넘버, 그 센서 이름 풀네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똑같은 거 그냥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아닌 상태에서 그냥 스펙만으로 여기서 찾아가지고 이제 선택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 튜토리얼이나 아니면 라이브러리 쪽에서 그냥 이런 딥 타입으로 연결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가 돼 있다면은 이런 딥 타입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카테고리 같은데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센서 쪽에 모듈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온도 센서 모듈. 그래서 모듈로 되어 있는 거를 이용하시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통신 쪽 핀만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바로 이제 아날로그 신호 핀으로만 빠져 있거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MCU에다 연결해가지고 그 통신 방법대로 또 제어를 하면 되기 때문에 딥 타입보다 더 편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 센서. 센서들은 뭐 센서 개별마다 특징이 좀 다른 거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저항. 저항 같은 경우도, 저항이나 캡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이라면은 SMD 타입, 이런 칩 형태의 저항 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딥 타입으로 꽂을 수 있는 저항을 쓰시는데, 여기 앞에도 이제 값이고요.
뒤에도 값이에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 값으로 읽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그 책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10km, 1km, 뭐 225, 이 값에 맞춰서 저항 같은 거 아니면은 캡, 커패시터 같은 거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MCU 보드. 여기 같은 경우에 반도체나 전자부품 같은 경우에 IC나 칩 위주로만 돼 있다고 하면은 MCU 보드는 이제 그 MCU나 칩 가지고 보드 만든대. 그래서 AVR 같은 경우는 이제 AVR 칩 가지고 보드 만든 카테고리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아마 아두이노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면. 네, 이렇게 보면은 복잡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 위해서 편하게 정리해 놓은 게, 카테고리 안에서 오픈소스에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마이크로비트 이렇게 나눠 놨으니까, 이거를 활용을 하세요. 정품보드, 호환보드. 참고로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 정품보드가 있고, 호환보드가 있죠. 정품보드가 R3가 28,000원, 호환보드가 R3가 8,900원, 거의 3배 이상 차이 나요. 근데 정품이 진짜고 호환이 짝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레시피 가지고 A사에서 만들고 B사에서 만들었는데 A사가 좀더 이쁘고 깔끔하게 한 거고, 원래적으로는 이제 그 저작권이나 이런 거를 이제 얘네가 가지고 있어요. 아두이노가. 그래서 얘네가 좀더 깔끔하게 해서 좀 비싸게 팔수 있는 건데, 엔지니어 입장에서 봤을 때 기계가 동작하고 이런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뭐좀더 이쁘게 컬렉션으로 한다 이런 것들, 아니면은 기능적인 것만 본다 그러면 호환보드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 기능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호환보드가 짝퉁이 아니다. 사시면 되고, 라즈베리 파이는 호환보드 이런 거 없으니까,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도 사시면 되고, 마이크로비트, 파이썬, 이런 식으로 여기서 고르셔서 사시면 되고, MCU 보드. 다음에, 개발용 장비. 이 부분도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 칩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 넣는 장비가 있거든요.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그 아두이노 안에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냥 AVR 보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든 AVR PCB에다가 펌웨어를 다운로드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프로그래머 장비가. 그래서 이 AVR 같은 경우는 얘 쓰고, 이제 ST 같은 경우에는 ST였지. 이런 식으로 이제 ST링크 사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PC보드, 통신, 네트워크. 이제 와이파이 관련된 것도 많이 쓰는데 ESP32나 ESP8266 같은 경우에, 예, 이제 노드 MCU가 이제 ESP 기반이거든요. 이제 ESP8266이나 ESP32 관련된 게 지금 그 와이파이 쪽 카테고리 안에 있거든요. 여기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일부 같은 경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크아웃 보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ESP0에 꽂고, 그다음에 아두이노 쪽에다가 점퍼 케이블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아니면은 이런 거 아두이노 위에다가 꽂고 뭐 무선 랜이나 아니면은 이더넷 포트 해가지고 사용한다거나 이런 거 가능하고, 그다음에 앰프 버튼 스위치 부분 넘어갈게요. 오픈소스 막 설명했고, LED. LED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SMD LED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일반 LED 부품 중에 이제 원형 라운드 LED 들어가셔서, 대개 이제 5파이, 3파이 해가지고 머리 사이즈 알려주거든요. 머리가 이제 5mm인 거. 그냥 5파이 선택하셔서, 5파이 LED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항 같은 것도 한, 그이 LED마다 대략 한 225, 220에서 300옴
이제 물론 이제 3.3V 사용하면 또 달라지겠지만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LED 받고 전원 DC 이제 승합 얘기하셨는데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이 실장용을 쓸지 이제 외장용을 쓸지는 모르겠지만은 봤을 때도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은 사용하려고 하는 입력 전압이 뭔지, 그리고 입력 전압 범위, 그 다음에 출력 전압, 이거 딱 그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채널이 내가 한개 필요한 건지, 두개 필요한 건지. 이게 딱 정리가 되면은 그거 기준으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것 중에서 가장 싼 거를 사시는 게 제일 낫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댓글에서 스펙을 안 알려주셔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찾아가지고 구매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 못 드렸는데 혹시나 나중에라도 말씀하시면은 댓글로라도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입력 전압, 출력 전압, 채널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필터링을 해서 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자세히층 필터링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거를 활용하시면 좋냐면, 여기 들어가시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대략 얘 스펙인데, 얘랑 비슷한 스펙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엑셀, 파트 넘버 엑셀 6009죠? 뒤집기에서. 엑셀 6009를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 보이시죠? DC 및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서 필터링을 쭉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까 얘가 DC 스텝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필터링 쫙 하고 그 다음에 전력이나 아니면 전압을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옵션으로 필터링을 딱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으로 비교를 한다거나 딱 하면은 딱 이제 필터링이 되겠죠. 원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파트 넘버만 따로 DFR0379라고 이제 한번 가정할게요. DFR0379. 검색이 안 되네. 79 하면은 다시 돌아와서 디바이스마트에서 재고 있는 거 확인하고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좀더 구체적으로 필터링을 해서 찾고 싶다 여러 가지 많은 동일한 옵션들 중에서 선택하고 싶다면 디지키로 넘어가셔서 필터링까지만 하고 거기서 원하는 거딱 가격대 원하는 거 찾아가지고 여기 지금 가격도 이렇게 필터링 할수 있거든요. 솔팅. 해가지고 최저 가격 순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디바이스 아트로 넘어와서 검색하셔서 그 재고 있는 거를 구매를 해주시는 게 편할 거예요. 혹시나 다른 거 제가 스위치 커넥터 같은 경우에 지금 전원 설명드렸고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딱히 초보자분들이 쓸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릴레이 보죠. 케이블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점퍼 하네스 악어 바나나 이거 있죠. 이거 사용하시면 편할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점퍼 케이블이죠. 이렇게 점퍼 케이블 그다음에 악어 클릭 바나나 케이블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물론 이제 전문가들 중에서 이제 디버깅 할 때도 사용하는 건데 이런 거 사용하시면 편할 거고. 그다음에 공구니까 부분들은 넘어갈게요. 근데 또 스쿨존이 초보자들이 보기 편하게끔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도 한번 보시고
일단 제일 먼저는 스쿨존 카테고리를 보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아까도 LED, 그냥 5파이 LED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댓글로 답장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별도 영상을 또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은 제가 또 추가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이번 시간 디바이스 마트에 이제 많은 종류의 부품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이제 필터링을 해서 찾는 게 좋을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